보니까 이제 주체가 안 되니까 네. 다른 여자를 만나서 풀고 잠자리 하고 네. 네, 그게 결국에는 바람이다. 이번에는 띠별로 알아보는 시간인데 유독 바람기가 많은 띠가 있을지 띠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못하는 것 같고요. 네. 예를 들어 토끼띠라고 한다면 네네. 토끼띠는 바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각자의 갖고 있는 살과 네. 네, 그 사람의 성향과 태어난 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네. 어떤 띠가 바람이 더 많고 어떤 띠는 좀 덜하더라. 저는 이런 결론은 못 내려도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게 이 영상을 만약에 보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소띠가 바람기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소띠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사실 당연히 어쩌시겠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소띠예요. 내 배우자가 바람기가 많다고?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바람기가 많은 띠는? 네. 없다라고 네. 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드릴게요. 네. 바람기와 어떻게 보면 성욕과 네.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? 관련이 있죠. 좀 많이 비중이 저는 네 정말 이거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고 성욕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주체가 안 되니까 네. 다른 여자를 만나서 끌고 잠자리 하고 네. 네 그게 결국에는 바람이잖아요.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있을까요? 띠의 특성만 놓고 봤을 때는 딱 이 띠는 그래도 유독 바람기가 있더라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왔던 손님 중에 유독 이 띠는 바람기가 있었더라 라는 게 있나요? 저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의외일 거예요. 돼지띠가 좀 많으셨어요. 네 근데 저는 이게 돼지띠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피더라 네.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. 저한테 오신 분들만 했을 때는 네. 네, 유독 돼지띠 분들이 돼지띠가 네. 다 바람기가 있다는 건 아니라 선생님이 오셔 점사를 보셨던 손님 중에는 네. 유독 돼지띠가 바람 피고 있더라 네. 라고 말씀하시죠. 근데 되게 안 어울리네요. 안 어울려요. 돼지띠? 네. 돼지가 바람을 피고 제일 많았던 분은 돼지띠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말띠였습니다. 그 외에는 네, 거의 없었어요. 오시는 분들이. 사실 이런 네. 것들처럼 어쨌든 간에 돼지띠 있을 때 바람기가 많을 많을까? 되게 의아하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처럼 어쨌든 간에 사실은 뭐 띠로 구분해서 이렇게 판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를 진짜 증명하는 거예요. 지금 전화도 그렇고 네. 이번 화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바람에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사실 드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바람을 펴서 좀 피해 의식이 생기신 이런 손님도 온 적이 있으신가요? 아직은 그런 손님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사실 이런 전의 피해로 인해서 피해망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저도 네. 생겨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가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런 것들처럼 저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주제를 찍는 거고 진짜 이런 고민이 있다면은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일단 이건 네. 본인의 그 생각하는 게 점점 과하다, 그러니까 과하다 보면 이제 피해 망상도 생기고, 그쪽으로 몰고 가다 보면 정말 그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혼자, 의처증 같은 경우는 혼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는 본인이 느꼈을 때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한테 가서, 네, 상담을 하고, 말씀을 하고, 주기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